최초에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엘더갓들이 존재했고 많은 차원들을 창조했습니다. 엘더갓 중 하나인 신녹은 차원들을 지배하기 위해 야욕을 드러냈는데 신녹의 음모를 알게 된 동료 엘더갓들은 뒤늦게 차원 간의 결계를 치지만 이미 신녹의 힘이 담긴 아뮬렛에 의해 차원 간의 경계가 약해져 버렸죠. 지구를 수호하는 번개의 신 레이드는 엘더갓들에게 힘을 받아 신녹과 맞서 싸웠고 신녹을 아뮬렛에 봉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차원의 균형과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모탈 컴뱃이 탄생합니다. 모탈 컴뱃이란 엘더갓들이 만든 신성한 격투 대회이며 차원을 대표하는 전사들끼리 격투를 벌이고 침공을 선언한 차원의 전사가 10회 연속 승리 시 차원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합법적으로 침공할 권한을 얻게 되죠. 실패 시에는 500년 후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아우덜드의 황제 샤오칸은 모탈 컴뱃을 통해 낙원이었던 에데니아 차원을 침공했고 에데니아의 왕 제라드를 죽이고 그의 아내 신델을 강제로 부인으로 들였죠. 샤오칸의 부인이 된 신델은 얼마 안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샤오칸은 지구가 있는 어스렐름 차원도 차지하기 위해 모탈 컴뱃을 개최하는데 샤오칸의 부하이자 마법사인 생숭의 활약으로 어스렐름은 9연패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중국 소림사를 대표하는 위대한 쿵라오가 등장했고 생숭을 이기면서 지구를 지켜냈죠. 아우덜드는 패배했지만 어스렐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회를 대비해 쇼칸족 최강의 전사 고로를 등용하여 위대한 쿵나오를 죽여버리죠. 위대한 쿵나오가 없는 어스렐름은 벼랑 끝에 서게 되고 500년이 지나 신성한 규칙에 의해 지구의 운명이 걸린 모탈 컴뱃이 생숭의 섬에서 개최됩니다. 레이드는 어스렐름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전사들을 대표로 선택했는데 소림사 출신의 무술가 리우카, 헐리우드 액션 배우 자니 케이지, 스페셜 포스 소냐 블레이드, 그리고 지구인이지만 아우돌과 협력하는 악당도 있었는데 그는 범죄조직 흑룡의 보스 케이노입니다. 린 쿠웨이 소속 최강의 요원이자 일대 서브제로인 비안, 생숭을 제거하라는 사주를 받아 참가했습니다. 시라이루 가문 최고의 전사 스콜피온, 본명은 하사시 한조이며 링크웨이와 적대 가문입니다. 과거 서브제로에게 가족들과 조직이 괴멸당했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네덜렐름에 있는 흑마법사 퀀치에 의해 부활하였죠. 퀀치의 부하가 된 스콜피온은 서브제로를 죽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랩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우덜드 자테라 행성에 사는 파충류이며 생숭의 보디가드입니다. 대회 중 서브제로 비언과 스콜피온이 대전하게 되는데 비안은 스콜피온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우덜드 소속 고로가 9연승을 해 지구는 아우덜드에게 침공당할 위기까지 오는데 그 순간 리우캉이 큰 활약을 하며 고로를 쓰러뜨리죠. 분노한 생숭도 리우캉에게 도전했지만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모탈 컴뱃은 어스렐름의 승리로 끝납니다. 두 번이나 실패한 모탈 컴뱃의 책임을 물어 샤오칸은 생숭을 처형하려는데 이때 생숭이 어스렐름을 차지할 묘안을 제안해 목숨을 부지하죠. 그것은 아우돌드 내에 모탈 컴뱃을 주최하고 어스렐름 전사들을 샤오칸이 초대하는 것이었죠. 생숭은 묘안의 공을 인정받아 젊은 육체를 선물받게 되고 지구 전사들을 강제로 참가시키기 위해 소냐와 케이노를 납치합니다. 레이드는 생숭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생숭이 타카탄족 군대를 출전시켜 소림사를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레이든과 지구 전사들은 복수를 위해 출전을 결심합니다. 새로운 전사들도 참가했는데 위대한 홍나오의 후손이자 동명이인 홍나오, 리우캉의 동료 소림승입니다. 잭스, 브릭스, 납치된 소냐의 동료 군인이죠. 그리고 서브제로도 다시 참가했는데 그는 죽었던 비안의 동생으로 2대 서브제로 콰이량입니다. 스콜피오는 서브제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등장하죠. 아우돌들도 새로운 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타카탄족의 족장 바라카, 신델의 딸이자 샤오칸의 양녀인 키타나. 샤오칸은 키타나가 배신할 것을 대비해 새로운 공주도 창조했는데 키타나와 타카탄족의 유전자를 결합해 탄생한 밀리나입니다. 그리고 샤오칸이 가장 믿고 있는 전사 쇼칸족의 킨타로입니다. 지구 전사들은 킨타로의 강력함에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구의 유일한 희망 리우캉이 킨타로와 맞서 싸웁니다. 리우캉은 킨타로를 쓰러뜨렸고 분노한 샤오칸이 직접 리우캉에게 도전해 오는데 샤오칸도 리우캉의 소림 무술에 패배합니다. 승리한 전사들은 소냐를 구출하고 무사히 어스렐림 차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샤오칸의 군대가 지구를 침공하는데 과거 죽었던 신대를 지구에 부활시켰고 샤오칸이 아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신성한 규칙을 무시한 채 침공한 것입니다. 지구 침공 선봉장으로 켄타우리언 종족의 모타로 장군이 등장하는데 쇼칸 종족이 모탈 컴뱃에서 연달아 실패하자 앙숙관계이던 켄타우리언 종족이 샤오칸에게 신임받은 것이죠. 지구가 황폐화되자 샤오칸은 어스렐륨과 강제적인 차원 합병을 시도했으며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흡수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라졌지만 소수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들은 레이든의 보호를 받는 선택받은 최후의 전사들입니다. 샤오칸 군대의 침공 사태로 자니 케이지가 목숨을 잃었지만 키타나가 레이든 일행에 합류해 힘을 보탭니다. 그녀는 샤오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악녀로 부활한 어머니 신데를 정화시키려 하죠. 레이드는 새로운 전사들도 선택하였는데 소아팀 소속 특수경찰 스트라이커. 그는 무기를 잘 다루며 최후의 전사 중 가장 평범한 인간입니다. 흑룡의 출신이지만 현재는 특수경찰이 된 카발. 스트라이커의 동료이며 빠른 스피드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다루는 인디언 나이트 울프. 서브제로 콰이량도 레이든에게 선택받게 되지만 그는 린쿠웨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린쿠웨이 조직은 전사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사이보그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서브제로는 사이보그가 되길 거부해 린쿠웨이 조직에서 탈출했고 한때 동료였던 섹터, 사이렉스, 스모크가 사이보그가 되어 서브제로를 죽이려 합니다. 사이보그들은 영혼이 없기에 샤오칸의 마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 활동이 가능했죠. 샤오칸의 부하들도 지구 전사들을 죽이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여러 영혼들의 사람체가 모여 탄생한 존재 얼메. 에데니아 차원의 왕자였지만 현재는 샤오칸의 부하가 된 매국노 레임. 눕 사이보트는 스콜피온에게 죽었던 서브제로 비안이며 퀀츠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쇼칸족의 여전사 시바는 부활한 신델의 경호원으로 파견되었고 제이디는 키타나와 같은 에데니아 출신이자 친구였지만 키타나의 변절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지구 전사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레이든과 함께 샤오칸의 군대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리우캉은 지구 침공 선봉장 모타로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어스렐렘 차원이 아우덜드에게 합병이 끝나가자 샤오칸이 지구에 나타나는데 리우캉은 분노하여 샤오칸과 맞서 싸웁니다. 샤오칸은 이전보다 강해졌지만 리우캉의 소림 무술에 패배하였고 어스렐름은 해방되어 평화를 되찾습니다. 모든 인류가 살아났고 자니 케이지도 부활했죠. 그 여파로 아우덜드에 합병되어 있던 에데니아 차원도 같이 해방되었고 히타나는 어머니 신델의 영혼을 정화시킨 뒤 함께 에데니아를 재건해 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샤오칸의 측근이었던 퀀치는 아우돌드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레이든에게 봉인되었던 신록을 다시 부활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퀀치는 과거 린쿠에를 찾아가 신록이 봉인된 아뮬렛을 찾아주면 적대 가문인 시라유리를 몰살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서브제로 비안이 아뮬렛을 찾아주자 퀀치는 서브제로로 변장해 시라유리 가문을 파괴했고 스콜피언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콜피온과 비안에게 거짓 원한관계를 만들어 자신의 부하로 이용하고 있었죠. 드디어 퀀치의 마법으로 인해 잠들어 있던 신록이 부활했습니다. 네덜렐름에서 부활한 신록은 지옥계 왕제 루시퍼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으며 키타나 공주가 있는 에데니아 차원까지 공격하게 되죠. 신록의 막강한 힘을 본 에데니아의 타냐는 신록의 부하가 되었고 샤오칸의 부하였던 레이코도 신록의 부하가 됩니다. 엘더갓들과 적대관계였던 신록은 모탈 컴뱃의 규칙 따윈 필요 없었고 에데니아를 넘어 어스렐름의 지구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신록을 막기 위해 린쿠에이와 레이드는 협력하였고 흑룡의 소속 악당이던 자렉도 소냐와 잭스를 도와 싸웁니다. 리우칸과 콩나오의 사형제인 카이도 전투에 참가했고 레이든의 동생이자 바람의 신 푸진도 신록에게 대항하죠. 한편 스콜피오는 서브제로와 결투를 벌이고 있었고 스콜피온이 죽이려는 순간 서브제로가 시라유리와 스콜피온의 가족들을 죽인 자는 퀀치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동안 퀀치의 거짓말에 속아 이용당했다는 진실을 알게 된 스콜피온은 퀀치를 공격합니다. 이때 스콜피온의 공격으로 퀀치가 가지고 있던 신록의 아뮬렛이 절반으로 갈라졌고 그 여파로 신록의 힘도 절반으로 약화됩니다. 약해진 신록은 지구의 영웅 리우캉에게 패배하죠. 리우캉은 다시 한번 지구를 구해내게 됩니다. 리우캉의 활약으로 에데니아도 평화를 되찾게 되자 키타나 공주가 나타나는데 그녀는 리우캉에게 에데니아를 통치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하죠. 리우캉도 과거 모탈 컴뱃의 인연으로 키타나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모탈 컴뱃 챔피언 타이틀 때문에 지구를 떠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퀀치는 네덜렐름으로 도망가던 중 우연찮게 아우돌드를 지배했던 폭군 드래곤킹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이 무덤에는 수많은 언데드 전사들의 육신이 잠들어 있었죠. 무덤을 조사한 퀀치는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육신에 빙의시킨다면 불멸의 병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영혼을 다루는 마법사 생숭을 찾아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드래곤킹의 군대를 부활시키고 같이 차원을 지배하자는 거래였죠. 배드리 얼라이언스 팀을 결성한 둘은 먼저 샤오칸을 찾아가는데 기습으로 샤오칸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죽은 샤오칸은 진짜가 아닌 대역이었죠. 데들리 얼라이언스는
모탈 컴뱃 챔피언인 리우캉을 찾아갑니다. 리우캉은 생숭에게 죽어버리고 영혼까지 빼앗기죠. 그리고 드래곤킹의 군대를 부활시키기 시작합니다. 레이드는 센순과 퀀치의 음모를 파악했고 데들리 얼라이언스를 막기 위해 전사들을 모읍니다. 새로운 전사들도 합류했는데 쿵라오와 리우캉이 스승이자 레이든의 오랜 친구인 보라이처, 아우돌드의 군인이며 취권의 창시자죠. 보라이처의 제자인 리메이, 그리고 서브제로의 제자 프로스트도 등장하고 켄시는 자신의 실업을 앗아간 생숭에게 복수하기 위해 잭스와 소냐의 스페셜 포스 부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리우캉이 없는 레이든의 전사들은 생숭과 칸치에게 역부족이었고 프로스테가 배신하여 분열까지 일어났죠. 결국 모든 전사들이 패배하고 레이든만이 남아 홀로 대항합니다. 결국 레이든도 패배하고 맙니다. 생숭은 갑자기 돌변하여 펀치를 배신하는데 자신이 드래곤킹의 군대를 독차지할 계획이었죠. 그때 고대의 아우돌들을 지배했던 폭군 오나가가 부활해 등장합니다. 드래곤킹 군대는 이제 오나가를 따르게 되었죠. 생숭은 다시 퀀치를 도왔고 뒤늦게 정신 차린 레이든도 상황을 파악하여 힘을 보태죠. 하지만 막강한 오나가의 힘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생숭의 힘이 약화됐고 리우캉의 영혼도 훈련하게 되지만 리우캉은 언데드로 부활했으며 소림승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녔죠. 오나가는 자신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가자 그를 막기 위해 휴진코라는 전사가 등장합니다.
슈진코는 놀랍게도 오나가를 부활시킨 인물이었는데, 오나가는 과거 샤오칸에게 독살당해 황제 자리를 빼앗겼지만 호는 살아남았었고 고대신을 사칭해 슈진코에게 접근했었죠. 그리고 슈진코를 세뇌시켜 자신을 부활시킬 카미덕으로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슈진코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원들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모든 카미도구를 모았지만 부활한 오나가에게 버림받죠. 뒤늦게 이용당한 것임을 깨달은 슈진코는 전사들의 힘을 받아 카미도구를 산산조각냈고 오나가의 힘을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카미도구의 파괴로 엘더갓들이 대노했고 수호신 아르거스에게 신들에게 도전하는 전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르거스는 엘더갓들의 명령을 실행하려 했지만 그의 아내인 델리아가 극구 반발했고 전사들을 죽이지 말고 능력만 박탈시키자고 제안하죠. 아르거스는 고심 끝에 불의 장년 블레이즈를 창조했는데 첫째 아들인 테이군이 블레이즈를 죽이면 전사들의 능력만 박탈할 것이고 둘째 아들인 데이건이 블레이즈를 죽이면 차오계의 모든 전사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이즈를 죽인 한 명만이 신이 되는 궁극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테이건과 데이건은 신이 되는 테스트를 받게 된 것이죠. 데이건은 범죄 조직 정령단을 이끄는 리더이며 힘성이 좋지 않았는데 기회를 준 아르거스와 델리아를 죽이는 만행까지 저질렀으며 독단적인 신이 되려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알게 된 테이브는 정령단을 말살시키고 데이건까지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제 블레이즈만 쓰러뜨리면 테이브는 궁극의 힘을 얻어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즈를 없애면 궁극의 힘을 얻게 된다는 소문이 전 차원에 퍼져버렸고 그동안 등장했던 모든 전사들이 블레이즈가 있는 피라미드로 모여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한 명만 차지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을 얻기 위해 아군이었던 동료들도 모두 적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인해 모든 전사들이 죽고 두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레이든과 샤오칸이었죠. 레이든도 패배했고 궁극의 힘을 얻게 된 샤오칸은
전 차원을 통치하는 최강의 지배자가 되며 원래 시간대는 끝이 납니다. Finish him. Get over here. 모든 전사들이 죽고 레이든과 샤오칸만이 남았습니다. 레이든은 암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희망으로 깨진 부적을 주었고 과거의 자신에게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메시지로 보냅니다. 레이드는 죽기 전 불완전했지만 과거로 계시를 보내는데 성공하죠. 과거에 있던 레이드는 부적을 통해 미래의 계시를 전해 듣게 됩니다. 생숭의 섬에서 열린 모탈 컴뱃 시간대로 오게 됐는데 원래 시간대와 달리 제이드, 키타나, 얼맥 그리고 환치가 일찍 등장했고 린 쿠웨이 조직의 사이렉스, 서브제로, 섹터, 스모크는 아우돌대의 용병으로 참가해 있었죠. 나이트 울프, 홍나우도 일찍 참가했고 잭스는 케이노에게 납치당해 섬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원래 시간대와 시작부터 달랐지만 레이드는 계시에 따라 미래를 바꾸려 노력하는데 먼저 스콜피온이 서브제로 비안을 죽여 원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스콜피온에게 서브제로를 죽이지 않는다면 엘더가들에게 시라이루 가문을 부활시켜달라 간청할 것이라 약속하죠. 스콜피온은 레이든의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환치가 나타나 시라이루와 스콜피온의 가족들을 죽인 자는 서브제로라고 거짓말해 분노를 유발하죠. 결국 서브제로를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리우캉은 키타나를 이긴 뒤 살려주었고 고로와 센순까지 물리치며 원래 역사대로 어스렐림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레이든의 부적은 미래가 바뀌지 않았음을 경고해 레이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생숭은 샤오칸에게 위안을 제안해 젊은 육체를 얻고 아우돌드에서 개최한 모탈 컴뱃에 지구 전사들을 강제로 참가시키려 했는데 소림사에 타카탄족 군대를 보내 학살을 했고 소녀까지 납치해 협박하죠. 레이드는 생숭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리오칸이 샤오칸을 이기는 계시를 보게 되자 정식적으로 대회에 참가합니다. 레이드는 많은 예시들이 보여 혼란스러워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스모크는 사이보그가 되지만 계시를 본 레이드는 무작정 스모크를 구해준 뒤 일행으로 만들죠. 하지만 부작용이 일어나 서브제로 파이량이 사이보그가 되었고 역사는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타나에게 밀리나의 존재를 알려줬고 키타나는 생숭이 밀리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곧바로 샤오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만 오히려 샤오칸은 밀리나를 새로운 공주로 임명하고 키타나를 처형시키려 하죠.
제이든은 퀴타나를 구하기 위해 레이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리오캉이 퀴타나를 구하기 위해 나서려 하지만 레이든은 예언 속 샤오칸을 꺾는 자는 리오캉이 아닌 홍라워가 되어야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오캉이 아닌 홍라워가 주전해 킨타로를 쓰러뜨리지만 샤오칸에게 기습당해 죽고 말죠. 리오캉은 분노하여 샤오칸을 쓰러뜨렸고 어스렐림의 승리로 모탈 컴뱃이 끝납니다. 원래 역사대로 어스렐림이 승리했지만 레이든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샤오칸은 신대를 지구에 부활시켰고 원래 역사대로 지구를 강제 침공하죠. 레이드는 이때 죽었어야 할 자니 케이지를 살려냈고 지구 침공 선봉장 모타로를 죽여버리는데 분노한 샤오칸은 신대를 강화시켜 새로운 선봉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이보그가 된 서브제로는 카발에게 개조돼 선역으로 돌아왔고 서브제로를 통해 샤오칸이 지구인들의 영혼을 흡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서브제로와 나이트 울프의 활약으로 지구인들의 영혼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레이든의 부족은 잘못된 역사라며 경고했죠. 조급해진 레이든은 엘더갓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리오칸과 자리를 비우는데 이때 링쿠웨이 사이보그들이 전사들을 습격합니다. 전사들의 활약으로 링쿠웨이는 막아냈지만 강력해진 신델이 등장합니다. 레이든은 엘더갓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는데 엘더갓들은 샤오칸의 침공이 차원간 융합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라 말했고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죠. Retroflex. By the Elder Gods. 나이트 울프는 자폭 공격을 시도해 신대와 함께 죽습니다. 리오캉이 사랑하던 퀴타나가 죽었습니다.
레이드는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네덜렐름의 퀀치와 동맹을 제의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리우캉은 분노했고 레이든의 계시를 망상 취급하며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레이드는 퀀치를 찾아가 동맹을 제의하지만 퀀치는 당연히 거절하였고 다급해진 레이드는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그러나 퀀치는 샤오칸에게 협조한 대가로 이미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드는 미래 메시지의 승리자는 샤오칸이며 아우덜드와 어스렐림의 차원 융합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엘더갓들이 개입해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원래 역사대로라면 지구에 온 샤오칸이 리우캉에게 패배해 부상을 입고 후퇴하죠. 리우캉은 레이든의 말을 무시하고 샤오칸과 결투를 하려는데 I cannot let you fight Shao Kahn. Then you are my enemy. Stop. Enough! Your madness! If you must die, so be it! Yeah! By the gods, no! Liu Kang 도 죽었습니다. 레이드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모탈 컴뱃의 신성한 규칙을 어긴 샤오칸을 벌하기 위해 엘더갓들이 어스렐름에 강림합니다. 샤오칸이 소멸되면서 미래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전사들이 죽었죠. 하지만 바뀌지 않은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신록의 부활입니다. Neither Earthrealm nor Outworld can now withstand the Netherrealm's onslaught. It is time. 신록은 네덜렐름의 악마들을 이끌고 지구를 침공하죠. 소림승들이 전멸하였고 레이든과 바람의 신 후진
그리고 소녀의 스페셜 포스 부대와 자니와 켄시만이 신록에게 대항했죠. 죽었던 전사들은 퀀츠의 사형마가 되어 지구를 위협했고 서브제로는 인간의 영혼으로 부활했지만 퀀츠의 노예가 되어 스콜피언과 함께 지구 전사들을 위협했습니다. 리우캉이 없는 지구 전사들은 매우 불리했지만 자니 케이지가 리우캉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신록이 소냐를 죽이려 하자 자니 케이지가 순간적으로 각성합니다. 자니의 조상이 엘더갓들에게 수련받았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죠. 자니 케이지의 활력으로 신록은 아뮬렛에 다시 봉인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퀀츠를 잡기 위해 스페셜 포스 부대가 직접 네덜란드로 가죠. You wish for attention? You shall have it. Fire! Holding point! 자니는 잭스의 기습을 받습니다. 자니가 죽어가자 그의 영혼은 퀀츠의 사형마로 부활하고 있었죠. 그때 레이든이 나타나 자니를 구하려 하지만 퀀츠가 방해합니다. 이번엔 소냐가 자니를 구하기 위해 각성했고 자니는 사형마가 되는 마법에서 풀립니다. 이때의 여파로 서브제로와 스콜피언, 잭스도 세뇌가 풀리고 인간으로 돌아오죠. 자니를 치료하고 있는 사이 퀀츠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자니와 소냐는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죠. 인간으로 돌아온 서브제로는 링쿠웨이의 총수가 된 섹터를 공격하였고 링쿠웨이 사이보그 기지를 무력화시키죠. 섹터의 머리를 자른 서브제로는 새로운 링쿠웨이를 재건해 갑니다.
스콜피오는 서브제로의 소식을 듣고 죽이러 가지만 오히려 서브제로가 화친을 제안하죠. 프로스트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긴 했지만 서브제로의 진심을 느낀 스콜피오는 해명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서브제로는 섹터머리에 저장된 기억 홀로그램을 보여주는데 펀치가 시라이루를 몰살시켰다는 발언이 담겨있었죠. 진실을 깨달은 스콜피오는 서브제로와 오해를 풀었고 시라이루와 링쿠에이는 동맹관계가 됩니다. 한편 샤오칸과 키타나가 없는 아우돌드는 밀리나가 칸이 되어 5년간 통치합니다. 밀리나의 탄생 비밀을 알고 있던 랩타일은 포탈 장군 두보라와 발라는 모의이죠. 하지만 밀리나가 현장을 급습하는데 there they are. Three of your fellow counselors whispering like handmaidens. War with another realm looms. I have urged detente with Earth Realm. And I've told you I would sooner die than treat with my father's murderers! You are not Shao Kahn's true heir! She is a construct formed in Shang Tsung's flesh pits! How dare you! I succeed Shao Kahn by his decree! Succeed him you have, but Outworld demands new leadership. From you, Aztec fool! Kill him! You will defend your empress! Our creator Shao Kahn! Is dead. We will serve whom we choose. Baraka는 드보라에게 죽고 얼매까지 반란에 합세해 밀리나는 생포됩니다. Take her away. 코탈은 아우돌드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고루는 쇼칸족을 이끌어 반기를 들었지만 코탈칸에게 죽었고 시바가 쇼칸족의 새로운 여왕이 되지만 쇼칸족의 희생을 막기 위해 코탈칸에게 항복하죠. 레인과 타냐는 에데니아를 독립시키기 위해 감옥에 있던 밀리나를 구출하였고 구출된 밀리나는 황제 자리를 되찾으면 에데니아를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라카가 없는 타카탄족들은 밀리나에게 충성했고 아우덜드 내전은 15년간 지속되었죠. 케이노는 코탈칸과 무기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밀리나에게 매수돼 코탈칸 암살을 노리고 있었죠. 밀리나는 놀랍게도 신녹의 아물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녹의 아물렛은 레인이 훔쳐서 밀리나에게 준 것인데 아물렛은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수명을 흡수하는 단점이 있었고 밀리나가 코탈칸을 멸하고 죽게 되었을 시 레인이 아우돌드와 에데니아를 모두 차지할 계획이었죠. 밀리나의 반란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You won't touch him again. But I will. As the heir to my father, Shao Kahn, I, Melina, Khanum of Outworld, order your execution! Make right. Up the stair path. To the fire's edge. 밀리나는 궁지에 몰리자 아몰릿을 사용합니다. 기나긴 내전으로 인해 아우덜드 시민 5,000명이 지구로 피난 옵니다. 피난민 중 하나였던 리메이는 밀리나가 아몰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죠. 피난민 중 케이노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Gotcha. 소냐는 아몰렛을 되찾기 위해 아우덜드로 4인방의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리더는 자니와 소냐의 딸인 캐시 케이지, 두 번째 멤버로 잭스 브릭스의 딸인 제키 브릭스, 타케다 타카하시, 켄시의 아들이자 스콜피온의 제자입니다. 쿵 진, 도둑 출신이며 쿵나오의 사촌이죠. 아우덜드로 간 사절단은 지구 출신인 에론 블랙의 안내를 받아 코탈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절단은 처형당하려는 시민을 목격하는데 그 시민은 도둑질을 해 처형당하는 것이었죠. 도둑 출신이던 쿵지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돌발 행동을 했고 결국 아우덜드 병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사로잡힌 사절단은 처형당할 위기가 오지만 코탈칸은 아몰렛을 찾기 위해 사절단과 협력하기로 합니다. 케이노를 통해 밀리나의 본거지를 알아낸 사절단은 드보라와 침투 작전을 개시했죠. 레인과 타냐를 쓰러뜨리고 신록의 아몰렛까지 찾는데 성공하죠. 밀리나는 뒤늦게 나타나 저항했지만 생포됩니다. Enough of your prattle. Finish me, that I may join my father. You do not deserve death by an emperor's hand. Ah!
릴리나가 죽자 포탈칸은 갑자기 돌변하였고 사절단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포탈칸의 충신이던 두보라는 사실 판치의 부하였고 아몰렛을 훔치기 위해 접근해 있던 것이었죠. 두보라는 아몰렛을 훔쳐 달아납니다. 감옥에 있던 사절단은 파케다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으로 탈출했지만 포탈칸의 측근들에게 들키고 말죠. 두보라의 배신이 사절단의 지시라 생각한 포탈칸은 아우돌드 군대를 편성해 지구 침공을 계획합니다. 한편 판치의 부하였던 사리나는 비안의 도움을 받아 세뇌가 풀렸고 어스렐렘으로 전향하죠. 사리나를 통해 판치의 본거지를 파악한 스페셜 포스는 네덜렐름으로 출전합니다. 인간으로 돌아온 잭스의 활약으로 판치는 스페셜 포스 팀에게 체포됩니다. 그때 스콜피온이 나타나는데 General. Master Hisashi, I hadn't received word you were coming. I will have Quan Chi. Raiden needs him. Without Quan Chi, we can't restore Liu Kang and the other Revenants. You'd leave them trapped? Like you were? Only Quan Chi concerns me. We are at an impasse. Hanzo, no! You've earned great trust with the Shirai Ryu. Do not squander it murdering a withered sorcerer. That withered sorcerer is the architect of my suffering. Scorpion, we can't. You killed my wife, my son, and then you burrowed your way into my head. Misdirected my vengeance! Scorpion, stop! 때마침 아몰렛을 가진 두보라가 나타났고
환치는 죽기 전 주문을 외웠고 신록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신록은 과거 자신을 방해했던 자니 케이지를 납치해갑니다. 뒤늦게 지구로 돌아온 사절단. 한편 레이드는 보라이처와 함께 전생수가 있는 천공의 사원을 지키고 있었지만 신록과 사형마가 된 전사들의 습격으로 보라이처가 죽고 말죠. 신록은 어스렐림의 힘이 담겨있는 전생수를 오염시켜 자신의 힘으로 흡수합니다. 캐시의 특공팀도 천공의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코탈칸이 아우돌드의 군대를 이끌고 지구에 나타납니다. 서브제로와 링쿠에이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캐시 일행은 무사히 천공의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need to go. Jackie and I'll handle them. What? We'll just slow you down. God. Dad! Hey, pumpkin. I'm a little old for pumpkin. No. Get Shinnok. But... I love you. Dad? So you are the issue of Johnny Cage. Fitting plan exterminate his entire line. You want him, you're gonna go for him.과거 자니에게 발동되었던 조상의 힘이 캐시에게도 생겨났습니다. Holy shit, it does run in the family. Your father's power will not save you. You cannot hope to survive. Put me in the Jinsei. What? But you're... It'll kill you. Must be cleansed. Hurry. Reid는 오염된 전생수를 정화시켜가지만 신록의 사악한 힘까지 흡수하게 되어 점점 타락하게 되었죠. Shinnok and Devorah, and get the medic. Cassie의 활약으로 어스렐림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타락해버린 레이드는 네덜렐림으로 가는데. Time and again we've defeated our enemies, but we've exacted no retribution. As the new rulers of the Netherrealm, heed me. No longer will I simply defend Earthrealm. I will seek out and destroy all who threaten it. No mercy will be shown, no quarter given. Shinnok was an Elder God, impossible to kill. There are fates worse than death. Him. Get over here! 지구가 있는 어스렐림은 수많은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지구의 수호신 레이드는 신록이 오염시킨 전생수를 정화하던 중 사악한 힘까지 흡수해 타락해버렸고 급기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위협들을 선제 공격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죠. 결국 레이드는 스페셜 포스 대원들에게 네덜란드 황제 리우캉을 선제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레이든이 리우캉과 네덜란드 군대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스페셜 포스는 요새 안으로 잠입합니다. 네덜란드 힘의 원천인 요새를 파괴시켰지만 소나 블레이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든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던 리우캉 앞에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녀는 시간의 수호자인 크로니카였죠. 그녀는 시간을 되돌려 파괴된 요새를 복구시켰고 그리고 레이든이 망쳐놓은 역사를 바꾸자며 리우캉에게 협력을 요구하죠. 곧바로 과거와 현재 시간을 합치기 시작했으며 전 차원의 이상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스렐림에는 과거의 자니 케이지와 잭스 브릭스 그리고 소냐 블레이드가 나타났으며
타락한 레이드는 갑자기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아우돌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거의 스칼렛, 에론 블랙, 바라카, 케이노 그리고 샤오칸이 등장했고 과거의 리우캉, 키타나, 풍라오, 제이드, 레이든이 등장합니다. 포탈카는 샤오칸이 등장하자 혼란스러워하는데 레이든? 샤오칸? 제너럴 코톰! 코탈칸! 칸! Pathetic fool! You pretend to my throne! You were killed long ago, as was your repugnant spawn Melina. We were at the Mortal Kombat tournament. Kung Lao had just defeated Shang Tsung and Quan Chi. We are decades beyond those events. For us, they happened only moments ago. Is it possible that the past and future are colliding? Kitana, Baraka, Scarlet, all Outworld champions long since gone. If you have all returned, has... I am here, Kotal. Jade. 코탈카는 과거 제이드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I am Khan of Outworld. Vacate my throne, or I'll soak these sands with your blood. Lord Raiden, what do we do? I have not met Kotal, but he is reputed to be a man of honor. It's true. I know him well. Then we must navigate this crisis by aiding him.그때 코탈칸을 배신했었던 드보라가 나타나고 샤오칸 일행을 대피시킵니다. 레이드는 코탈칸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타락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한편 크로니카는 레이든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샤오칸 일행에게 협력을 제안했고 어스렐림에 있던 레이든은 소림사가 습격받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고 가장 믿음이 갔던 리우캉과 풍나오를 추천시킵니다. 소림사를 조사하던 리우캉과 풍나오 앞에 과거의 스콜피온과 현재의 제이드가 나타납니다. 제이드와 스콜피온을 무찌른 리우캉과 쿵나오는 소림사 지하에 있는 전생수로 향하는데 그곳엔 사형마가 된 미래의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웰컴 투 유어 퓨처. 커터시 오브 레이든. 유 스뷰 시녹스 라이브스.
power, Kronika will remake history. Dangerous to let them live. If they die, their revenant selves will cease to exist. We need them to defend the keep. Kronika는 과거의 섹터도 부활시켰고 링후에이 사이버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공장도 재가동시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현재의 스콜피온과 서브제로는 공장으로 잠입해 조사하죠. 차이레스와 프로스트도 크로니카와 협력하고 있었고 룹사이버트와 섹터의 공격도 받게 되지만 이겨내죠. 그리고 사이렉스의 정신을 개조시킨 뒤 공장을 파괴시키게 만듭니다. 크로니카의 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케이노도 크로니카에게 협력하게 되었고 현재의 잭슨은 딸인 제키의 과거를 바꿔준다는 크로니카의 말에 넘어가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제이드는 포탈칸과 함께 샤오칸을 찾고 있었는데 샤오칸이 타칸탄족 마을에 있음을 알아내 공격합니다. 코톤! This is cruel! You forget. In my time, they joined Melina in rebellion against me. 그때 샤오칸이 나타났고 제이드와 포탈칸은 생포되죠. 그 시각 레이드는 엘더갓들을 찾아갔지만 힘을 잃은 엘더갓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히려 신록의 남매이자 크로니카의 딸인 세트리온이 나타나죠. 그리고 레이든에게 경고를 하고 사라집니다. 레이든이 없던 스페셜 포스 기지는 공격당하게 되는데 케이노의 흑룡의 조직과 섹터의 사이보그들이 침투한 것이죠.
won't be online long enough for your friends to make it, Tinhead. I'm next, Hollywood. Don't think so. Between Ninja Mime and Lady Liberty, we've got all the leverage. We're leaving. Cabal, go get my lesser half. And the base? Taken care of. K-Nu는 섹터의 몸에 폭탄을 심어두었고 폭발하기 직전 에이든이 나타나 전사들을 구합니다. 생포된 코탈칸의 처형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키타나 일행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아라카 족장의 타카탄족과 시바 여왕의 쇼칸족도 함께하고 있었죠. 키타나의 리더십과 외교 능력으로 두 종족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It is over, Kotal Kahn. The throne is secure. Baraka. Shiva. I have not served your peoples well. Yet, still you aided me. We will share an Outworld's rule. That is up to her now. Kotal Kahn은 자신의 황제 자리를 키타나에게 물려줍니다. Is you, Kitana Khan. From this day on, may all our peoples fight together as one. Kitana가 아우돌드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레이드는 이제 크로니카를 압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스콜피온과 서브제로에겐 네덜렐름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리오칸과 콩나오는 소림승들을 모으게 했으며 잭스와 제키에겐 생숭의 섬을 조사하라 명령하죠.
그리고 캐시 케이지는 케이너에게 납치된 과거의 소녀와 자니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캐시의 존재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This is a pickle. Can you break his neck faster than I can gut, pretty boy? Kano가 죽으면서 흑룡회는 괴멸되었습니다. While Raiden's allies have burned precious time fighting Kano and Shao Kahn, our most important work has continued, uninterrupted, on Shang Tsung's island. He collected them. In his Well of Souls, which remains untouched beneath his island. A destiny I crafted for Shang Tsung, in case I ever had need. Shang Tsung's souls will be mine. 그 시각 제키와 잭슨은 생숭의 섬을 조사 중이었는데 사형마 카발과 제이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위기를 넘기고 영혼의 샘이 있는 지하로 향했는데 이번엔 눕사이봇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겨냈다. 그곳에 있던 관을 가져가려 하자 현재의 잭스가 나타납니다. Mind blown. Dad? Dad, your arms. Those look like Kronika's design. Give that crown to me. 돌변한 잭스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잭스가 맞서 싸웁니다.
관을 가지고 철수하던 중 세트리온이 나타나는데. Surrender Kronika's crown and the elder Jackson Briggs. Give me the crown and I will spare her. 'Strength gathers, the new era draws ever closer. 네덜렐름을 조사하던 스콜피온과 서브제로는 크로니카의 요새 위치를 알아냈고. Return to Earthrealm. We'll deploy as soon as I return. 벨을 구하기 위해 스콜피온은 카론의 집으로 향했는데 카론이 가진 배만이 크로니카의 요새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스콜피온이 나타나 공격합니다. 스콜피온은 가족과 일족들을 멸망시킨 것은 퀀치이며 크로니카를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고. Help me keep that promise. 과거의 스콜피온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현재의 스콜피온이 죽고 과거의 스콜피온이 레이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레이든은 차영마 스콜피온의 말을 믿지 않고 공격하는데. Leiden, stop this! Step aside, Liu Kang! Put down the amulet! Its darkness is taking hold of you! I do what I must to save Earthrealm! But the Revenants were right! You cannot be trusted. I do not need trust. I demand obedience. Enough of your madness. If you must die, so be it. 레이드는 리우칸과의 싸움이 여러 시간대에서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타락하게 된 것도 크로니카의 계획임을 눈치채고 아뮬렛을 버리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도 한 슬레이브로 앵거. 그때 시간이 멈추고 크로니카가 등장하는데. At long last, you see the pattern. Why set me against Liu Kang? Your combined power threatens my vision for the timeline. Liu Kang and I will not be divided further by your machinations. Oh, Raiden. Do you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you made that vow? We have repeated this exact conversation so often in so many timelines. This timeline will end differently. We have played out all possible scenarios, Raiden. You cannot win. You are welcome to try, of course. But without Liu Kang by your side. Liu Kang, where is he? We must leave immediately to save the realms. 레이드는 곧바로 크로니카의 요새로 출전합니다. 캐시 케이지가 리더인 스페셜 포스. 쿵라오가 지휘하는 소림승 부대. 그리고 키타나 여왕이 이끌고 있는 아우덜드 연합군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프로스트의 사이버고 부대가 나타나죠.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잭슨은 레이든을 도와 싸웠고 She could have done in command of these cyber Lin Kuei. (목소리) 한편 납치된 리우 캉은 사형마 리우 캉에게 힘을 흡수당합니다.
Baraka's gift? A gift to myself, you could say. I would rather save you. To Raiden. He is part of me, bound to my soul. He made me a god. A god? Incredible. My revenant counterpart. I have absorbed his knowledge of the keep, of Kronika's plan. 크로니카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고 있었죠. Benefit of novelty, but it is also too little, too late. Itana, Kung Lao. Thank you.
me step for step. I have failed you, dearest Cetrion. Yet there is one final service to perform. Yes, Mother. I understand. You will be exalted in the new era, Cetrion. And you, Liu Kang, have failed! History rewinds, giving way to the new era! No! The realms as you knew them are undone, erased! Welcome to the dawn of time. Here history ends and begins again. Behold the start of the new era.크로니카가 죽고 인간이 된 레이든이 나타납니다. 레이든은 이제 신이 된 리유캉의 조력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로 합니다. Finish him. Your soul is mine. (신이) 된 리유캉은 크로니카를 격파하고 레이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리우캉을 제지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챙순과 푸진 나이트 울프였죠. 챙순? Oh, 챙숭은 크로니카의 왕관 없이 마법을 사용하면 시간의 모래시계가 깨지면서 세계가 파멸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레이드는 챙숭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푸진과 나이트 울프가 사실이라고 말해주죠. 이들은 크로니카에게 협력하지 않아 공허 속에 갇혀버렸었고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리우캉이 크로니카를 죽이면서 풀려난 것이었죠. 하지만 크로니카의 왕관까지 같이 파괴돼버려 이 시간대엔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그때 챙숭이 묘안을 제안합니다. 자신은 크로니카에게 이용당해 왕관을 만든 장본인이며 과거 시간대로 보내주기만 한다면 왕관을 되찾은 뒤 과거의 레이든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하죠. 리우캉은 챙숭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푸진과 나이트 울프를 감시자로 붙여 과거 시간대로 보냅니다. 과거 키타나 연합군과 샤오칸이 싸우고 있던 시간대로 오게 됐는데 현장을 급히 떠났지만 컬렉터가 챙숭 일행을 목격합니다. 곧바로 과거의 크로니카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크로니카는 있을 수 없는 변수라며 당황해하죠. 챙숭은 크로니카의 매복을 대비해 새로운 협력자를 구하자고 말하는데 바로 신델이었죠. 푸진과 나이트 울프는 그녀가 사형마라며 반대했지만 챙숭은 신델을 인간으로만 되돌린다면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크로니카도 예상치 못할 것이라 주장하죠. 결국 그녀를 정화시킬 전생수를 구하기 위해 소림사부터 향하게 됩니다. 전생수를 구해 떠나려는 순간 프로스트와 게라스가 나타나죠. 프로스트는 쓰러뜨렸지만 게라스는 불멸의 존재라 죽지 않았는데 이때 챙숭이 카오스 차원으로 가는 포탈을 열어 게라스를 보내버립니다. 그 뒤 신델을 생포하기 위해 네더렐름으로 잠입하지만 사형마들에게 들켜 역으로 생포되고 말죠. 신델, you look well. Death becomes you. Always the trauma, Shang Tsung. You get the privilege of suffering most. Only the best will do for the man who killed me. Soon stop. We can restore him. No, Night Wolf. Shang Tsung must live. Must make haste to the Soul Chamber. 신델을 확보한 챙숭 일행은 시바 여왕을 찾아가 영혼의 방까지 호의를 부탁합니다. 한때 신델을 섬겼었던 시바는 그녀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동참하기로 하죠. 하지만 영혼의 방에 들어가기 전 바라카와 에론 블랙의 검문에 걸리는데
영혼의 방에 도착하자 코탈칸이 상처를 회복 중이었는데 챙숭을 보자 분노에 공격해오죠. 신델은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Am I alive? Is this real? Oh, Kitana. It is me, Kitana, your mother. Why did you abandon me? I did neither, Kitana. After being forced to wed Shao Kahn, I ran afoul of Quan Chi. He accused me of distracting Shao Kahn. Then the miscreant murdered me and staged my death as a suicide. Trust that I loved your father, Jared. Trust that I love you. 부활한 신델은 챙숭 일행을 돕기 위해 크로니카의 왕관을 찾으러 갑니다. 챙숭 일행은 누가 나타날지 이미 알고 있었죠. 세트리온 must be on her way. Sindel and I will occupy her. You two get the crown. 기존 역사대로 눕사이복과 잭스가 나타나 공격해 오죠. 후진은 잭스를 설득해 아군으로 끌어들입니다. 챙숭의 완벽한 작전으로 왕관을 지켜냈고 세트리온까지 이겨냈죠. 챙숭 Kronika's crown. Without it, she lacks the power to restart history. About time we had some good news. I must return to Outworld to aid Kitana Khan. Thank you for aiding us. We will rendezvous at the Sea of Blood in 6 hours. Sorcerer. I'll go with the Briggs family to brief the special forces. Fujin과 Shengsung은 레이든을 찾아갑니다. Leiden은 Shengsung을 믿지 못해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Fujin의 설교로
모두 뭉치게 되죠. 그러자 크로니카가 나타납니다. 챙숭은 순순히 왕관을 레이든에게 주었고, 레이든은 이제 챙숭을 믿고 피해 바다의 모든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크로니카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기존 역사와 달리 시바 여왕의 쇼칸 종족이 보이지 않았는데, 쇼칸 종족을 이끄는 건 놀랍게도 샤오칸과 신데리였습니다. 돌변한 신델은 감옥에 있던 샤오칸을 구출한 뒤 시바 여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키타나가 시바를 죽였다고 거짓 선동하여 반란을 주도한 것이었죠.
Khan used on you this time. Oh, Kitana. My first husband, your father, was a fool. Idenia grew weak and vulnerable. Then Shao Kahn invaded. And who vowed to protect Mai. I had found my true love. I killed Jared for him. You love Shao Kahn more than your own daughter? You should have stayed dead. It is my destiny to defeat you, Shao Kahn. The new era. (목소리) 한편 선봉으로 나섰던 레이든 부대는 크로니카의 요새 입구까지 진출했습니다. Sindel and Shao Kahn. The crown is our burden to share. Thank you. Shang Tsung? 결국 챙숭은 배신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샤오캉과 샹숭은 이미 동맹 관계였는데 신델과 샹숭이 비밀리로 짜놓았던 계획이었죠. 샹숭은 또다시 배신합니다. Hourglass showed that only I could wield the crown against Kronika successfully. You let me win. And to ensure victory, you sacrificed the lives of your friends. They are not gone, Shang Tsung. They will live again in my new era. I have the crown. I have absorbed Kronika's power. You may have attained godhood. But I am the keeper of time. You are no match for me. 모탈 컴뱃 마지막 이야기는 시청자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엔딩을 선택해 주세요.